유타대학교 아시아 캠퍼스에서 지난 2일 한국 스트리트푸드 엑스포를 개최했습니다. 유타대학교 유학생 외교부와 프로그램위원회인 UPC가 학생들에게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봄학기 종강을 기념하고자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. 해당 행사는 유타대학교 건물 안뜰에서 12시부터 1시까지 포장마차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. 한국의 길거리 분식을 경험하고자 떡볶이와 김밥, 순대와 같은 분식류를 무료로 시식할 수 있었습니다. 유타대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교수진들도 함께 행사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. 종강을 맞이한 모든 학생들이 이를 기념하고 문화를 교류할 수 있었다고 전해졌습니다. 또한 봄학기의 마지막 행사로서 모두가 함께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라고 전해졌습니다. IBS 김하영입니다.